제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어를 한 마리 떴어요. 모둠이 하려고. 뭐, 농어도 뜨고, 이제 참돔도 한 마리 뜨고, 할 건데, 농어를 한 마리 떴는데, 보십니까?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자, 보세요. 몸통에 점이 보이죠, 점이. 검은 점이 보이고, 지느러미에도 이렇게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뭘까요? 점농어죠, 점농어. 점농어. 요렇게 해서 제가 썸네일을 하나 딸게요. 밑에다가 점농어, 위에다가 농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농어.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작지만, 자, 요거. 피를 좀 빼겠습니다.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보여드리면, 점이 없죠. 지느러미 쪽에도 이제 점이 약간 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 두 마리 비교를 해보시면, 지느러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연하게 몸통에 점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대신에 일반 농어는 점이 없고. 모든 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농어하고 점농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약간 점 부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이죠. 요거 말고도 다른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요거 농어부터 편집의 용이성을 위해서 점농어부터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외형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크기가 약간 다른 두 마리지만 외형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점이 있는 거 빼고는 모양이라든지 채색이라든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농어부터 잡아볼게요. 점농어가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안 잡히는데 어떻게 그 농어 안에 한 마리가 들어 있었구나.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떴는데 이게 점농어더라고요. 고기를 찌르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점농어도 지금 보시면 알이 있죠. 알이 있습니다. 새우, 방금 새우꼬리 보셨죠? 새우꼬리. 새우를 먹이로 먹여드려요. 안쪽에 기름이 올라서 고기가 상당히 맛이 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손질이 됐고, 이제 그냥 농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농하고 전농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이제 거의 없고 점 있는 거 말고는 뭐 육질은 어떤지 안쪽에서 손질해갈 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육질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혹자는 점농우가 더 맛있다. 혹자는 뭐 일반 농우가 더 맛있다. 뭐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보시면 점농우나 민농우나 두 가지 다 알이 거의 비슷하게 있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생태학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산란식이나 거의 비슷한 산란식이다. 거의 비슷한 이렇게 생육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수수물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외관상으로 점이 있는 것만 빼고 나면 생태학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거의 동일한 계절에 동일하게 산란을 하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맛이 좋다.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점농어 한 마리, 민농어 한 마리 이렇게. 저는 뭐 민농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편의상 정확한 표준명은 농어, 점농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분의 편의상 제가 저는 민농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점농어 점이 보이시죠? 점농어 그리고 민농어 이렇게 두 마리 한번 포를 떠서 한번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쁘니까 빨리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손님이 한 시작한 손님 벌써 오셨다. 그 모둠의 소재. 자, 요거는 점농어. 점이 보이시죠? 요거는 일반 농어. 보시고 그리고 점농어 뭐 두 마리 약간 크기 차이가 있지만 뭐 크기 차이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육질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 근래에 농업회 뜨는 거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또 그 영상 보신 기억을 한번 되살려 가지고 그런 농하고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뭐 어떤 특별한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놔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점농어하고 일반 농어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화면으로 봐서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농어하고 점농어하고 아무런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같은 고기라고 보시면 돼. 고기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분리 기준에 의해서 고기가 모양이 다르니까 뭐 점농어, 농어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어떤 육질의 차이나 맛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탈피. 탈피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 농어. 일반 농어 하나 더.
일반적인 농어 보셨죠? 그리고 전농어. 자, 전농어.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죠? 굳이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크기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인 농어하고 점농어하고 만약에 사이즈가 똑같은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섞어 놓고 이렇게 화면 밖에서 섞어 가지고 탁 맞춰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여러분 못 맞췄을 겁니다. 왜?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참돔 작은 거 몇 마리 마스카오 해서 회를 썰어 담을 때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현우가 네. 어서 매시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빨리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령손님 컨펌 왔다. 아, 그거? 오령손님. 오령손님 네. 확인 전화. 확인 왔다. 확인 빵꾸 났나? 빵꾸 낸 게 아니고 그냥 예약 취소 들어온 건데. 그니까. 어제 취소 들어왔다, 어제. 아빠 물 한 잔만. 네, 필요 없고 올까? 아, 내가 요거만 해 썰어주고 바로 하면 된다. 아, 힘 두 개 들어야 돼. 어, 두 개 스푼이 된다. 자. 한시 5분이니까 빨리 해. 두 접시 썰어주고 애들. 아니 그렇지. 내가 너무 시간에가 떠면 된다 이거. 나가 요새 쓰리고 있을 때 손님들 뭐 오프가 오면 오더가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잠깐만 있어라. 괜찮다. 버스 정확하게 몇 시 오는데 저기에. 이따. 몇 시에? 한시 반쯤. 정확한 시간을 말해라. 아 여차에서 몇 시 출발인데? 20분. 그럼 20분. 충분하다. 자, 이렇게 애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 믿어봐라. 아빠를 믿어라. 자, 모둠의 소자, 썰면 되는데. 실례가 안 되네. 실례가 안 가나. 어서 놓치면 아빠가 그제까지 실어줄게. 자,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모둠의 소, 농어하고. 자,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농어죠, 점농어. 요건 점농어. 이렇게 보시면 이 뒤에 지느러미 살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가 있나? 응? 구별하는 방법. 전농어나 일반 농어랑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관상으로, 등쪽 부위에, 그리고 지느러미에 점이 있는 거. 그거 말고 이렇게, 배로 썰어 놓으면 저도 구분 못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거를. 똑같은 고기인데. 구분 못해요. 맛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 자, 요거는 일반 농어, 일반 농어죠. 자꾸 일반 농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냥 이거는 농어입니다. 요거는 점농어고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썰어 놓을게요. 썰어 놓으면 살색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구분을 못해요. 아들 하러 가는데 자 요거 한 개 맛 봐라 양치, 젓가락 가져와서 양치해도 한번 맛 한번 봐라 니가 이건 뭔데? 그러니까 맛을 니가 한번 봐라 이야기 안 할게 맛 봤나? 응
입을 씻어내야지.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요거 한번 맛봐라. 네가 한번 비교를 해봐.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우리 아들 입이 고급 주디라서 배 맛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두 살 때부터 애를 먹은 거제 최선생. 두 살 때부터 애를 먹는데 애를 뭐 맛을 구분 못 하겠나. 회 경력 15년에 빛나는. 아빠 눈치를 보지 말고 네 알아서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라. 어느 게 더 맛있는지. 나 전자. 앞에 게 더 맛있다고? 앞에 게 뭔데? 모르지. 앞에 거 나 뭐 줬지? 앞에 거 일반 농어 줬잖아. 어떻게 더 나은데? 자, 모든 매수 완성. 육지. 어? 육지. 공칼치네,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거의 비슷하지? 근데 약간 더 나은 거 맛있는 것 같아. 앞에 게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씨, 나가린데. 내가 원하는 영상의 방향이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뭐 조작을 할기가. 그 무엇이라고. 그 무엇이라고 조작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입맛입니다. 고급 주디. 그건 뭐가 다른 건데? 어? 뭐가 다른 건데? 하나는 점농어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농어야. 뭐, 이게 뭐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지. 네가 먹어봤잖아. 큰 차이가 없잖아.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맛있다고 느껴진 것은 네 느낌이겠지만은 아빠가 요 회를 썰어본 결과 육질이나 손에 닿는 감촉 이런 부분이 똑같다. 차이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맛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입맛으로는 농어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아따, 농어 살 좋다.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입니다. 회를 두툼하게. 회를 두툼하게 썰어 달라고 안 해놨나? 없어요. 근데? 어? 그런 말 없어요. 그럼 내일 손님이 회를 두툼하게 썰어 달라고 했나? 네. 내가 착각했나? 내일 손님이요. 이분들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취향을 잘 아니까 두툼하게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다 두툼해. 아, 그거는 참돔 따로다. 아, 참돔 1kg짜리. 지금 요 손님들은 이제 모둠회를 주문해서 뭐 제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고, 다음 손님은 참돔 1kg 주문했어서 참돔 1kg는 아직 제가 손질을 안 했죠. 고기만 잘라 놓은 상태입니다. 아, 농어가 진짜 맛있겠는데, 내가 보니까. 농어는 이렇게 하면 살이 살이 말린다? 어. 오늘 저녁 농어가 그래서. 뭐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농어 먹지 뭐. 애집 아들 종기 먹어. 아빠 어제 저녁에 참치 먹는데, 솔직히 말해서 농어가 더 맛있을 것 같다. 난 참치 먹고 싶은데. 전혀 먹고 왔네. 아, 맛있구나. 사랑해요. 맛있구나. 얼마짜리 묻는지 안 물어보나? 얼마짜리 먹었는데? 인당 10만 짜리. 안면 먹었고. 인당 10만 짜리 먹는 아니가? 어? 내가 어제 수박 쏘갔던 택시 뒤에 왕복 택시 뒤에 아니다, 밥값을 재우가 냈다. 왜?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재우가 먼저 계산을 해봤더라. 1인 얼마던데? 어? 1인 얼마인데? 그거까지는 묻지 마라. 7만원? 응. 1인 7만원짜리. 맛있구나. 방금 얘기한 사이에 너무 가도 맛있다고. 이거 10만 원 아니야? 나 그거 전투 먹어 봤는데 아빠만 먹고 하니까. 사줄게, 사줄게. 가자, 가자.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 돈을 벌써 먹으려고. 아, 참돔도 좋고, 농어도 좋고, 참치도 좋고. 다 좋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된다.
애를 늑득 쓰이 넘겨놔. 애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 무슨 생각 먹었거든. 아니 연어도 숙성 잘하는 거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누가 있어? 누구랬는 거? 필립 때 있는 거. 아. 한 달에 만 원짜리 먹어봤거든. 맛 드럽겠다.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 노브랜드에서 소송 들어온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가 응? 말을 그래 하는 이는. 근데 진짜 맛있다. 알았다. 아까 닮았나? 자 이렇게 하면 어, 모든 밑에 완성. 닮았다. 내가 빠르게. 자 모든 밑에 완성 이렇게. 자 깎아. 아빠 빨리. 아들 바로 요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어, 접어 마을까지 왕복 10분 만에 실어다 주고 오겠습니다. 이건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 참돔 어, 작은 게라서 요걸 넣어드린 게 아니고 참돔 1kg가 맞고 요거는 모더니 할 때 마스크 한조 남겨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무게를 따라봐 줄 건데 그랬나? 이래도 못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자, 피아 이제 나가라. 자, 요렇게 하면 어, 오늘 점심은 1달러. 어, 저녁에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주제는 이제 어, 점농어하고 어, 민농어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죠. 어, 제가 뱃살 한 조각씩 남겨놨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어, 그렇게 할게요. 결론은 차이가 없다. 어,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